전국에 된장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메주를 주로 겨울에 띄우기 때문에 또 메주를 겨울에 띄운다 하더라도 좀 속성으로 많이 많은 양을 끓이고 많은 양을 띄우기 위해서 구들빵을 어떻게 만드는가 해가지고 저희 무언구들연구소에 문의를 하러 많이 옵니다. 그래서 가깝게는 그 오색 된장이라고 우리 회원이 하는 거기에서 제가 그 메주를 때우는 구들빵도 이야기를 해줬고 또이 사진은 경남 고성의 개천된장이라고 탁종렬 그 부부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런 거 문의를 하고 그런 거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물론 그 메주를 많이 끓이다 보면은 아궁 입술로 연기가 어느 정도 조금은 나오는 것입니다. 근데 이 정도로 그 연기가 내치지 않고 밖으로 뺐다는 것은 실내로는 연기가 전혀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. 조금이라도 그 불이 잘안 들어간다 하면은 이 아궁 윗입술이 새카맣게 되는데 이렇게 그 불이 잘 들어가면서 또 콩이 잘 삶아진다 그런 사진입니다. 그래서 이 사진의 뒤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굴뚝이 그래 높지 않고 한 1m 80 정도 높이를 했더라도 연기가 잘 배출되면서 또 너무 잘 빠져버리면은 솥에 그 콩이 잘 삶아지지 않고 열기가 빨리 배출되기 때문에 그 아궁으로 내치지 않고 또 연기도 잘 빠질 수 있는 그 높이 측정을 여러 번 실험을 해가 잘 해야 된다 그럽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콩을 삶는 그 부뚜막 아궁이에는 이렇게 그 아궁의 장작을 집히면은 이렇게 입술이 시커멓게 이렇게 타버리는 것입니다. 이것은 아궁의 하혈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이 밖으로 내치기 때문에 이 후릉 속에는 그 연기가 많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연기가 불을 죽이는 것이고 또 물이 불을 죽이고 불을 죽이는 데는 두 가지죠. 연기와 물입니다. 그래서 화력을 많이 감소시키는데 아까지게 본 그런 그 사진과 같이 아궁 입술이 이렇게 끄으면은 불이 잘안 들어가는 것입니다. 또이 사진은 그 경남 기장에 우리 그 회원이 식당을 하면서 그 곰국을 끓이기 위해서 이 한대부엌을 만드는데 저한테 여러 번그 교육도 받고 또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이를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그런 그 부뚜막 아궁이를 만들어 가지고 한대부엌이나 부뚜막 아궁이를 만들어 가지고 콩을 삶아가 된장 공장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궁의 불도 실내로 내치지 않고 연기가 내치지 않고 불도 잘 들어가면서 또 솥에 그 콩도 잘 삶아지는 그런 적정의 높이는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은 그 저희 동영상에 아궁 구조에 들어가면은 그런 그 규격의 치수를 정확하게 만드는 그림 파일도 있고 정확한 도면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